시장의 핫한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핫한 테슬라 소식부터 보고 가시죠. 테슬라의 주가는 간밤에 10%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고 앞으로 3분기에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의 하락폭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낙관론도 있는데요. CNBC는 간밤에 이러한 뉴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BC는 테슬라의 마진 우려에도 월가 분석가들 대부분은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후 가진 어닝콜 자리에서 나온 발언에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사의 FSD, 자율주행 기술을 OEM 업체와 공유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 한 익명의 기업과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의 생산성을 OEM 기업과 나눠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테슬라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FSD 코멘트가 이 어닝콜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라고 전했고요. 에버코어 측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FSD 기능은 언급은 핫 토픽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FSD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기업들 소식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은행이 HMM 매각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요. 1조 원 규모의 CB와 BW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9주와 함께 매각하게 됩니다. 이번 매각은 국가개혁법에 따라서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식 매매 계약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MM 임수 후보군으로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SM그룹, LX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SM그룹 측이 인수 전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HMM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KT인데요.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KT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나흘간 신한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DB금융투자 등 세 증권사가 KT의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신사업을 확장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는데요. KT의 주가는 올해 초 대비해서 9% 넘게 내린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6% 넘게 오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인데요. 다만 CEO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배당 정책에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조선 쪽 흐름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도 조선 쪽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선박 기자재 업체 현대힘스가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조선 업종 호황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힘스가 현재 긍정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업계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는 다음 달 중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연내 상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조선 업황 회복 등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현대힘스의 상장 기업 가치를 3천억 원대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 업종의 흐름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